뜯겨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거기에 이제 기준점을 두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작품은 호랑이인데 이것은 전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전통과 현대적인 의미를 곁들여서 이제 호랑이 해외에 보니까 호랑이 해외에 그리신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호랑이의 배경이 보면 보자기, 전통 보자기예요. 보자기를 의미는 항상 우리가 어떤 선물을 싼다든지 뭔가를 포장을 한다든지 안고 깨앉다 이런 의미가 많이 깃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제 이 호랑이와 모란꽃, 이 모란꽃은 또 부귀영화, 행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라는 또 그 의미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림에서 호랑이는 어떤 무섭고 맹수가 아니라 항상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어떤 액을 물리치고 뭐 이런 의미로 수호자의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보자기에 행복한 꽃, 그 다음에 그 수호신인 호랑이 이런 걸 가득 담고 있는, 그래서 제목이 행복이라는 그 제목을 갖고 있나 봐요. 특이한 것은 여기 호랑이를 보면 이 호랑이의 어떤 이런 것들은 모래로서 그 털 무늬라든지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주 귀엽고 발랄하고 예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옆에서 보면 이제 여기는 제목이 난다라 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 호랑이의 그 우리나라 까치 호랑이 얼굴이 있고 그리고 호랑이밖에 까치들이 두 명이 날고 있으면서 주변은 그 어떤 단청 문양의 난다라 무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다라는 자체가 어떤 우주의 중심이고 어떤 인간 순환의 어떤 그 수련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작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었나 봅니다. 이제 여기 옆을 보시면 이 정면은 우리나라 궁중모란도, 우리가 결혼식이나 뭐 어떤 중요한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궁궐 같은 데 보면 이 궁중모란도가 없는 데가 없는데요. 그에 있는 궁중모란도는 색상은 이와 틀립니다. 이게 화려한 색상인데 이 작가는 이 색상을 현대적인 색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먹과 그 다음에 그 하얀색의 물감 호분, 그 다음에 이쪽은 먹과 쪽, 그 다음에 호분을 사용해서 그 큰 작품들을 이제 색상을 현대적으로 변형시켜서 표현해놓은 모란도입니다. 모란도와 바위, 계속 모란도라고 하는데 이 바위라는 의미는 장수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모란도는 부귀영화, 행복,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아니면 예식이나 특히 예식에 굉장히 많이 쓰는 여기에 이 주폭을 보면 동래부사 접회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래부사 접회사도는 원래 열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폭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은 기록화라고 하는데요. 이 기록화의 특징은 옛날에 있는 그 원 그림을 아주 비슷하게 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그림입니다. 동래부사 접회사도는 조선시대에 일본에서 조선에 조공을 올 때 사절단이 와서 조공 물품을 바치는 장면인데 그 외국들의 노략질이 심했던 그 조선시대에 그 일본인들은 한양성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또 뭐 반란이 일으킬까 그런 염려 때문에 그래서 그 조공을 동래성에서 받았는데요. 동래성 초량객사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조공 물품을 가져와서 이제 임금님이 계신 북쪽을 향해서 초량객사에서 예를 올리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 이 장면은 이제 초량객사를 향해서 이제 그 사절단을 환영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신선도 8폭의 신선도 중에 한 폭인데요. 신선은 이제 청우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신선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선도에서 어떤 신선인지를 구분할 때는 신선들이 들고 있는 비물을 보고 아 이분은 누구시구나 이분은 누구시구나 그러는데 이 청우자라는 신선의 특징적인 비물은
도끼 같은 기구와 그다음에 사슴과 호리병 이걸로 이제 청호자라는 신선을 훈련을 하고요. 이 작품 극복은 김영철 시도라고 하는 작품 중에 이제 원래 이 작품도 10폭짜리로 병풍으로도 있는 작품인데요. 여기서는 북풍만을 이제 그려놨습니다. 이 김영철 시도는 제목에서도 같이 여러 가지 귀한 기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꺾여진 꽃이라든지 꺾여진 과일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놔서 길상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여러 가지들을 조합해서 그려서 옛날 선비들이 그 방을 장식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청동기라든지 여기 소석, 구멍 뚫린 바위, 그러니까 우리가 수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굉장히 귀한 거라서 조선에서는 없었고 또 청나라나 이런 데 중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왔던 그런 비싼 그런 기물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색폭을 보시면요. 색폭은 책가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책가도, 책거리, 이런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책가도라고도 하고, 책거리라고도 하고, 딱히 그런데 일상적으로 넓은 의미를 볼 때는 책가도라고 하면 사실상 큰 벽장처럼 딱 짜져 있어가지고 책이 딱딱딱딱딱 꼽혀 있는 그 모양을 책가도라고 하고, 좀 이렇게 늘어져 있는 여기저기 늘어났던 그런 것들은 책거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는 책가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가도 역시 옛날 선비들이 자기 그 방에서 중요한 아주 귀한 그다음에 합처럼 장수를 뜻하거나 섬유처럼 다산을 뜻하거나 매화처럼 어떤 지조를 뜻하거나 이런 선비들의 정신이 있던 그 물건들을 작품 안에 넣어서 그려서 보관했던 거고요. 이 색가도가 가장 선호했던 시절은 정조 시대입니다. 정조 임금님이 책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한테 책을 보급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싶어서 했지만 사실상 조선시대 시대적으로 사대부들 외에 일반 서민들은 책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나마 이거 책을 많이 간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졌던 그런 시대적인 어떤 발상에 의해서 책거리, 책가도 이런 작품들이 많이 성행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다섯 작품들은 이제 선묵화라고 하는데요. 이제 분자가 선묵화라고 하는데 묵화에 이제 속해 있는 그림으로 먹을 사용하는 그림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스님과 차, 그러니까 스님이 차를 마시면서 선을 향하는 그런 장면들이고 또 이게 아동들이 차를 끓이고 그러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런 장면들이고. 이걸 보면 이제 아동들이 연꽃을 이제 비가 오는데 우산처럼 쓰고 있고 상스러운 비가 내리는 걸 연이포로 이제 머리에 쓰고 있는 장면이고 또 이제 연꽃을 구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를 끓이면서 그런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